안녕, 친구들. 오늘 시간에는 시간 말하는 거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다빈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빈아, what time is it now? 코리아어로 뭐죠? 지금 몇 시예요? 몇 지금 몇 시예요? 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지? 자, 네. 그럼 다빈이 시를 읽는 방법을 알겠지, 김다빈이? 지금 몇 시예요? 한 시예요. 고베스 1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3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5시예요. 잘했어. 자, 그럼 좀 어려워져야지. 지금 몇 시예요? 7시 15분이에요. 고베스 7시 15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8시 30분이에요. 또는? 아, 반. 8시 반이에요. 그렇지, 8시 반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10시 45분이에요. 10시 45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시예요? 11시예요. 11시 12분이, 시계를 아주 그냥, 11시예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혹시, 그래도 한번 가르쳐 줄만 하지. 이제 이렇게 되겠지? 요거 몇 시일까요?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지금 11시 50분. 응? 55분. 네. 11시 55분 55분이에요. 자, 이에요. 또는 12시 5분 5분 전. 전이에요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지? 이건 좀 네네. 어렵긴 한데, 다빈이는 해도 되니까. 네. 12시 5분 전이에요 했어. 그러면 요거는 몇 시예요? 12시 10분 전이에요. 그렇지. 12시 10분 전이에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30, 허라라라. 40분? 오호호호. 왜? 11시 40분. 11시 11시 40분이에요. 40분이에요. 또는 12시 20분 20분. 전이에요. 아유, 네. 참. 아유, 다빈이를 위해서는 요거로 했어야 되는데, 그지? 자, 그러니까 이제 시계 읽는 법도 연습 많이 하세요. 네. 차오. 차오.